효성그룹 조성래 명예회장이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. 기술을 강조하던 조 명예회장은 기술의 효성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박상현 기자입니다.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. 효성그룹 2세 조성래 명예회장이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.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7년 만입니다. 조 명예회장은 1966년 효성에 입사해 2017년까지 50년 넘게 효성을 일군 인물입니다. 1935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조 명예회장은 고 조홍제 창업주의 장남으로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한 공학도로 대학 교수를 꿈꿔왔습니다. 하지만 부친의 뜻에 따라 효성에 입사해 국내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기술을 강조하는 경영을 펼쳐왔습니다. 그 기술력은 스판덱스와 타이어 코드 등 세계 1등 제품을 키워낸 원동력이 됐습니다. 조 명예회장은 2007년부터 정경영 회장을 맡아 그룹 경영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습니다. 정경영의 할 일을 제대로 다 했었을 적에 우리 국민은 정경영을 믿고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. 하지만 평탄치 않은 가족사도 있었습니다. 자녀들의 경영권 다툼이 불거지며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. 조 명예회장은 본인이 남긴 효성 지분 처리와 계열 분리라는 숙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. TV조선 박상현입니다.